아이돌을 사랑하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오늘의 스타 인터뷰 주인공은요, 더 성숙한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4집 리뷰를 살고 백업으로 돌아온 스누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백업을 해봤는데 네. 마치 등의 온도가 침실 같네요. 맞아요.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백업!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4집 미니앨범 타이틀곡 백허그는요, 몽환적인 멜로디와 아주 시원한 사운드가 담겨있는 아주 매력적인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백허그는 이럴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 노래를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밤에 샤워하고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럴 때 저희 스누퍼의 백허그를 들어주시면 정말 안 외로울 것 같아요. 그쵸? 형들? 맞아요. 외로움을 맞아요. 좋은 노래다. 제목이 백허그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곡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좋은 곡이네요. 저희한테만 저희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스킨십으로 결국...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 추천하는 노래가 이제. 그래 들고 이거 뭐야? 백허그야. 백. 자, 지금부터는 스누퍼를 위한 게임인데요. 왜냐면 이번에 백허그 노래 네. 그 노래 타이틀곡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하면 누구는 앞으로 나오고 누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팀이 결정됩니다. 자, 둘, 셋! 오, 좋아요! 우리 소영 씨가 페이크 팀이 앞으로 나오고 아, 저 나온 거 아닌데요? 페이크 중간 나온 거 아, 페이크 안 좋아요? 자, 백허그를 하고 빨리 먹고 과자를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누가 더 빨리 부나 이 게임이니까 휘파람 사고 잘 불잖아 그럼 잘 불어? 자, 잘 불죠 팀 구호 시작! 우세상 화이팅! 오, 좋아요, 자 흑마법을 우와 이 세상을 무찌린다! 젓가락 들고 태용씨 젓가락 드시라고요? 아니 젓가락을 드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 아 나 안 먹어 준비! 시작! 거기 젤리 밑에 그렇지 아 갑니다 천천히 옆에 천천히 해 오! 성공했어요! 아니 뭘 잡아야 되는 거 아니 뭐야 잘해요 선수 교체! 천천히 잡아. 밑에. 찔러. 잘해, 찔러. 아니야, 그 밑에. 이거 뭐야? 밑에. 위에. 살짝 위에. 끝나간다. 왼쪽 바보야, 거리 오른쪽. 그렇지. 다시. 밑에 바보야, 밑에. 위에.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휘파람을. 찔렀죠? 누가 라면 먹나요? 잠깐만요. 이겼다. 왼손은 거들 뿐이죠. 아, 드러내. 와. 스누퍼와 함께 합니다. 예능. 개인기 발굴 타임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네. 자취를 맞아요. 5년 차? 설거지 고수. 그러면 특기가 설거지예요? 개인기 설거지. 우리가 설거지가 또 모아왔어요. 아 마인드 아니라 진짜 있구나. 아 여기서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선물로도 이걸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갖고 싶다. 나 이거 잘 갖고 싶다. 설거지 잘하네요. 5년차 시작!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오늘도 왜 이래? 엄마 오늘 시험 봤다며? 네 저 87점 맞았어요 뭐 87점 맞아 저번에 28점 맞아놓고 여보 얘 IQ야 근데 엄마랑 아빠 방금 뭐하고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어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장사 하나요? 네. 장사 하나요? 아,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네. 그... 주문하세요. 네. 저희가 주문을 나르겠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아빠.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아빠야. 잠깐만요. 저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일단. 컵부터 네. 1순위 컵이에요? 네 컵부터 이렇게 왜요? 왜 컵이 1순위예요? 기름이 묻으니까 아 원래 대부분은 큰 거 먼저 하잖아요
아니죠. 작은 거부터 컵이 기름이 가장 많이 묻거든요. 네, 그래서 컵을 먼저 하고. 그거 몰랐어. 그건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 오. 그리고 컵을 먼저 다 하고 만약에 설거지가 끝났다.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큰 거부터. 큰 거부터. 큰 거부터 이렇게. 큰 거부터. 네. 이렇게 처음에 안쪽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아, 양치가 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쪽. 겉을. 겉, 네. 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별거 안 되는 팁이지만. 진짜 별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안 되는 팁이지만. 네이버에 검색해도 이거보다 더 잘 나올 텐데. 다음 우리 수현 씨. 네. 머리가 멋있죠, 머리가. 아니 평소에 의상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옷에. 네. 그럼 멤버들 볼 때 누가 제일 옷을 좀 멋있죠? 못 입는 네. 친구요? 단연 태웅 씨가 독보적으로 상일, 태웅 아 태웅이요 독보예요 독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도 태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일 씨는 상일 씨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디를 한번 해준 거 날개도 친 듯이 이렇게 쭉쭉 치고 가고 있고 네. 태웅 씨는? 태웅 씨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판매를 했거든요 네. 옷을 제 고객님이세요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현 씨 워킹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화각이 좀 좋아지세요 오늘 진짜 디자이너진처럼 오늘 아 감사합니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다 같이 해서 네, 모델 워킹인데 저희 단연 거 요즘 떠오르고 있는 패션 아, 맞아 패션 패션 리더부터 자 이거 아, 잠시만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네, 왜냐면 디자이너분들이 차고 있거든요 원래 아 예 디자이너분들이 정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호기심 천국 아니에요? 이거 호기심 천국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잖아 디자이너분들 아 숭배농장 아니야? 동물농장 이거? 저는 약간 개성 봐요 상일 씨 출발해주세요 오 어때요 어때요? 어! 내 마음에 확 꽂혀버려 여기다 한번 가운데다 한번 가운데다 한번 가운데 한번 가주세요 오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잘 봤고요 카메라 찍고 잠 못 잤니? 표정 왜 이러니? 오늘 동네 깡패 아니에요? 아, 나 잡았어! 카메라 오, 좋아. 내가 잡았어, 제일 잡았다. 아, 일수 하시는 분 아세요? 오, 좋아요.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아! 네, 갑니다! 다른 분의 개인기를 봐. 상일 씨의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진짜 스누퍼 멤버 중에 개인기 제일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나 조사인 바에 이르면 랩을 빠르게 한다는. 아 그거 제 개인기죠. 어? 스누퍼 멤버 소개 한번 랩 빠르게 해주세요. 아, 그 누구보다 빠른 수현.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희 상인은 멤버를 소개 못해요. 우성 씨, 태권도가 4단. 근데 4단이면 지도자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간단하게 그냥. 네. 아우! 아, 귀한만 사다인데. 우성이가 발차기라면 이 스튜디오가 날아가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럼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세빈 씨를 보니까 공인 7단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죠? 태권도 3단, 오. 격투기 2단, 오. 합기도 1단, 우슈 1단 있습니다. 우슈 1단 했어요? 우슈 1단 있습니다. 우슈 댄스 갈게. 우슈 댄스 참 궁금한데요? 아니, 유단자분들을 위해서. 격파. 와! 이게 정말 손발이 진짜. 예, 네, 정말 손발이. 이거 안 가르쳐 안 가르쳤잖아요. 네, 안 가르쳤죠. 와, 진짜 안 가르쳤. 아이. 들으면 맞아요? 이게 이 나무의 흐름을 느껴. 말을 무슨 말 약을 팔아. 제가 긴장돼. 제가 긴장돼. 나무의 흐름을 느껴야 돼요. 이거. 차! 잠깐만요. 금방에 있었던 거.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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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빈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남자기 발차기로. 와! 발차기도 생각하나요? 나머지 세 장? 아니요. 손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손 칠 것 같거든요?
세빈이 분명히 손치거든요. 제가 마지막 녹화. 자, 지금 얼굴 빨개지네. 죄송한데 네가 너무 빨개졌어 지금. 예카!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 벌써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갔어요. 마무리했는데. 백핀스타랑 함께한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있는데도 그 감기를 잊을 만큼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또 불러주시면 바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